한국이랑 완전 다른, 완딱 80년대? 아, 그쵸. 한국 80년대고, 네? 그리고 여자들, 남자들 차별이 좀 심해요. 남녀 차별 심해요? 좀 심해서, 제가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심하고, 학교는 예산 괜찮았는데, 야, 그, 잠깐만. 자, 미스초야. 근데 전화상에 약간의 뭔가 이제 잡음이 있거든? 그니까 조금 전화기를 이렇게 가깝게 대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완전 가깝습니다. 아우 시킨 대로 잘도 안 해. 근데 그러면 남녀 차별이라는 게 어떤 건데? 남녀 차별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식. 여잔 남자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좀안 좋게 본다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근데 너는 외국인인데도 그런 걸 사람들한테 똑같이, 사람들이 너한테 똑같이 적용시킬 리는 없잖아. 네, 있어요. 일단 학교 룰이 그러니까. 학교 룰이 너는 남자애들을 룰이. 만지면 안 돼? 네,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 안 된다. 걸린다. 아, 맞나. 네. 오, 야, 그러면 너도 외국인인데 그거 있잖아. 사리 같은 거 쓰고 다녀? 아, 쌀이 한번 입어본 적 있어요. 한 번이고, 평소에는 그냥 안 쓰고. 아니죠. 아, 그렇구나. 네. 와, 또 재밌는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해줘요. 재밌는 이야기. 아, 제가 거기로 4년 살면서 밥이 그러니까 설사를 새벽에 하고 아침에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가스나야, 니 여기 지금 남자들이 500명이 있는데, 니는 꼭 여기서 설사회견을 해야겠나? 아, 괜찮아요. 괜찮나? 그렇게 알았다. 하나요? 그래. 그럼 계속 하자. 네, 그리고 그 뭐고 뭐더라? 아, 거기서 벌레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는데 음식을 적응을 잘 못했던 거죠, 제가.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나도 예. 인도를, 난 첸나이 갔다 왔거든? 첸나이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나 갔다 오고 나서 한 네. 2주일 동안 내내 설사하더라? 그게 물이 안 맞아서 그렇다며? 그물 안에 뭐가 있다며? 그 물은 꼭 사서 마셔야 돼요. 야, 근데 미네랄워터 너는 그럼 거기 타면서. 4년이 있는데, 그럼 웬만하면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4년 동안 저 한국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설사했어요. 4년 내내 한국 사람들이 다 설사했어? 예. 4년 동안? 설사했어요. 4년 동안 아침 먹고 설사하고, 점심 먹고 설사하고, 저녁 먹고 설사했단 얘기야? 근데 제가 좀 심한 케이스. 그럼 너 살이 쫙 빠졌겠다. 아, 거기서 제가 운동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장기투스, 얼리타이파이드 걸렸었거든요.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입원했었고, 한 2주에 1주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어버님이 어쨌든 계속 강행군을 시키셨네, 인도에 있으라고? 아니, 한국 가기 싫다 했어요. 아, 맞나. 예. 또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봤을 때는 미수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네 인도 이야기는 다 듣고 싶어 할것 같아. 맞아요. 그치? 너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될것 같아, 앞으로. 네. 와, 또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얘기해줘. 마지막으로 제가요. 그 인도 애들이 커피를 잘하거든요. 어? 컨닝하는 거? 그래, 잘해갖고 저도 한번 나도 이제 야, 잘해. 잠깐만. 네. 인도 애들이 컨닝, 인도 애들 공부 잘하지 않냐? 수학 같은 거? 에이, 못해요, 저희 학교 애들. 못하나? 수학 겁나 못해요. 야, 마이크로소프트 막 실리콘밸리 이런 데다 인도 애들이 가서 일한다던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맞나? 니보다 더? 아, 제가 더 심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컨닝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저희는 OMR 카드가 아니고, 그큰 종이 가지고 디테일을 다 써가지거든요. 완전 주관식 문제라 갖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저는 그때 영어를 잘 몰랐으니까, 처음 갔을 때 영어를 몰랐으니까 차라리 컨닝을 해가지고 파스를 하자 이래가지고 안에는 머리 잘 도네. 낙제 받거든요. 그래서 친구 시험지 딱 뺏어와가지고 막 열심히 뺏기고 있는데 걸린 거예요, 제가. 걸려가지고 교감한테 갔어요. 같이 뺏겨준 곰곰이 4명이나 되거든, 저까지 앞세가지고 4명 다 걸리고. 야가 애가 일을 크게 치네. 야, 니그 봐라. 니그 4명 있으면 누구 한국인 오빠 3명 알겠나? 아, 그 한국인 아니고 다 인도 애들. 다 인도 애들하고 또 애가 너 크게 되래네. 너 나중에 아주 그냥 마피아 조직 쪼지면 그걸 인터내셔널로 키우래다, 너. 아, 아, 그래, 있잖아. 컨닝도 크게 해야 돼.
사람이 크게 되려면은 커닝을 괜히 혼자서 하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공격력 있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했는데. 아니 답을 다 쓰고 한 걸린 거예요 제가. 아, 답을 다 쓰고 걸렸어? 걸려 교감한테 가고 또 새로 오신 교장님한테 가가지고 걸리고. 뭐 굴려도 어쩌겠노니? 이제 졸업 다 했잖아. 근데 좀 응. 그렇죠? 그치, 그러면 너 이제 대학은 어떻게 해? 여기 와서 검정고시 쳤으니까. 응, 한국 와서 검정고시 쳤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3년인가 4년 이상 대학 다니, 아니, 고등학교 다니면 한국에서 좀 괜찮은 대학교, 서울권 내야 대학교에 그, 이렇게 특혜 입학이 있는데? 아, 저는 중학교 졸업한 거야. 거기서 중학교밖에 인정이 안 돼요. 제가 아, 13학년 그랬어? 졸업했거든요. 응. 그래갖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검정고시 본 거죠. 아, 고등학교는 여기서 검정고시 보고, 네. 그 대학교는 지금 진학을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대학교 진학해야죠. 해야지. 그 지금 공부 네. 중이고 있구나. 네. 전공은 뭐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심리학과 하고 싶어요. 내 생각에 너는 막 여러 가지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너가 네. 그거를 잘 살리잖아? 넌 진짜 크게 될 수도 있다, 너 진짜로. 아, 진짜요?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인도에서 막 살다 온 애들은 있잖아. 보통 어떤 애들인 줄 알아? 내가 아까 너가 인도에서 4년 살다 왔길래 얘또좀 약간 돈 있는 자제집 애들이 보통 뭐 부모님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있으니까 살다 오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경험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 경험이 있으면 가서 또 살아봐. 인도에서 살았는데 뭐딴 데서 못 살겠어?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네가 한 그런 경험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딱 나이가 들었을 때이 나라가 너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너의 그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라는 애는 워낙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워낙 많이 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물론 거기에 영어는 당연한 거고 알지? 네, 맞아요. 그러면 너 진짜 이런 게 계속 쌓이면 너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 진짜 너무 특이하다. 자, 미스쳐. 예. 너무 좋은 얘기 들려줘서 좋았고요. 특히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와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4년 동안 내내 아침 먹고 설사, 점심 먹고 설사, 저녁 먹고 설사해서 참 왔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데 참 재밌네요. 네. 참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가장 흥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제가 19살까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20살 초반에까지 어허?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쪽팔리는 얘기지만, 처음으로 첫사랑 비슷한 거를 경험을 했다 해야 되나? 첫사랑을 했나니, 거기서.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 첫사랑은 그세명 있는 한국인 오빠랑 한 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한 기가? 아, 딴 사람. 다른 사람이랑 한 기가. 말아, 계속 얘기해봐라. 가만히 들어볼게. 네? 아니, 끊으신다면서. 아니야! 들을게. 계속해봐. 얘기가 엄청 길어요. 정말 길어갖고, 이거 책한권 수준 되는. 아, 그건 또 있잖아. 내가 있잖아. 보통 이렇게 진학 상담, 영어에 관련된 이렇게 상담을 좀 좋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지만 또 연애 상담은 나도 내 앞가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야기는 있잖아. 또 우리 매니저님 중에 비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거의 한 중편 소설 정도를 해가지고 올리시거든. 너도 혹시 이 방에서 오빠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중편소설 정도로 올리면 여기에 네. 있는 방에 있는 분들이 너한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너한테 관심을 보여주실 거야. 어디다 올리면 돼요? 어디다 올리면 되냐면은 방송국, 언니 방송국 있잖아. 그 게시판에 네. 들어가면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 사는 인도에서 4년 살다 온 미스 초예요. 라고 이렇게 하고 저의 중편소설입니다 하시면 이제 분명 우리 지금 다들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 그 스토리가. 그렇구나. 알았지. 네. 그래. 아. 알았고 미스 초야 방송 잘 보고 있나? 방송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니 보면서 정말 이쁘시다 이러면서 막. 아이고, 가스나니, 인도 4년 살때 말도 잘하네. 아, 제가 좀 잘합니다. 알겠어요. 미스쥬 네, 반가웠어요. 안녕. 반가웠어요. 네. 와, 오늘 저미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다. 웃겨.
입은 별명 인도 설사녀됐어. 아 미쳐. 헐 난리났다 난리났다 왜이래.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곰탱어빠 별선 100개, 마이클린 별선 3개, 티퍼님 안녕,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내똥은 설사 또. 우리 오늘 설사 얘기 많이 했고요. 설사는 참고로 영어로 diarrhea, diarrhea라고 합니다. 별선 1개 감사하고요. 별선 또 1개 감사합니다. 하루살이님 초콜릿 5개, 아 쏘리 쏘리 별선 1개, 착해서 타리아님 별선 1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요구요 하찬우님께서 별선 3 더하기 3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와우 그 다음에 시카 견뎌니님께서 별선 500개 견뎌니 이쁜가 신아 견뎌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마 우루님께서 헐랭방구 윤마 우루님께서 별선 1004개 이 사람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시카 우르사님께서 별선 1개 윤마 라온님께서 윤마님 방에서 많이 오셨네요. 별선 1 더하기 1은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KD1000님께서 별선 50개를 팬가입하셨어요. KD만님이구나 KD만님 근데요 아이디 조금 더 쉽게 바뀌시면 BJ랑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거든요. 고고 우르사님 별선 2개 우르사님 별선 3개 감사합니다. 이거 왜이래 다들 별풍 기다렸어? 프로알즈님 안녕 별풍선 3 더하기 3 귀여움이 감사할거야. 요구역 같이 하는 별풍선 1 더하기 1 귀여움이 저기요 와우 우르사님 별풍선 5개 감사하고요. 견던이 별풍선 150개 잠깐 나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윤마 우르사님하고 윤마 우르님은 또 다른 분이야? 윤마우루사님과 윤마우루님은 또 틀려? 다른 분이야? 아 또 달라? 다 다른 거야? 와 윤마우루사도 있고 윤마우루도 있는 거야? 헐 달랑 장난 아닌데? 어 와우 시카의 곰탱오빠님께서 별풍선 1253개 저희 회장님이라서 제가 좀 귀여운 척죠? 아 더워라 채팅창 좀 읽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와 이 와중에요 요구역 하찬우님께서 발산 6개 감사합니다. 소년자님 발산 3개 고마워요. 아 저기 500개는 제가 아니라 윤마우루님 거예요. 어이? 그치 그치 윤마우루님 거지. 우루님하고 우루사님하고 또 다른 거지. 요구역 하차님 오늘 더 다 쓰고 갑니다 하시는데 조금만 더 놀다 가세요. 곰틱! 별풍선 1253 오빠 고맙습니다. 어 더워. 우르님 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멋지다. 저런 남자 맘에 듭니다. 어 더워. 왜 그래 던져놔. 견뎌나! 나 지금 너 너무 당황해서 지금 나 더워 죽겠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다들? 견뎌나! 이 사람은 여자 사람이에요? 대박! 견뎌니 별풍선 500개! 라온님 별풍선 1 더하기 1은 귀염이 감사합니다. 헐! 견뎌나 별풍선 500개 고마워요! 아니 그니까 다들 설사 이야기가 그렇게 좋았던 거야? 견뎌니님! 견뎌니 야 견뎌나 내가 이렇게 돈에 매수됐다. 견뎌니 너가 나보다 나이 어린 거 알면서 너한테 100개 500개 받고 갑자기 견뎌니님 내 꼬라지 봐라. 아 요구야 하찬우님께서 놀다 가라니까 말도 잘 듣는 이 남자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견뎌니가 여기 있어요. 우리 견뎌니가 여기 있어. 94년생 여자예요. 여기 아이디는 견뎌니 있죠. 94년생 여자한테 내가 별풍선 좀 봤더니 견뎌니님! 언니가 이렇게 세상에 물든 여자야. 미안해. 프로알지님 항상 33개 주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헐 짱잼님 별풍선 100개 선물. 아까 짱잼이 또 줬었는데 헐 왜 그래 오늘 다들
아니 사람이 내가 미안해 별풍선 갑자기 막 전화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별풍선 받으니까 내가 막 덩실덩실 아이 조르르님 밥상 1 더하기 1은 귀여 내 똥은 설사똥 고생이 많더니 시원하게 10개 가네요 고마워요 와우 요구여 하찮은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뭐야 대박 대박 견견이 차기 자기 이쁘니 11개 고마워요 오! 견견이 입소리에 슈 견견이 입 달콤하게 와 프라이즈님 머리 반묶음 겁나 예쁜 감사합니다 견견아 나 언니 힘 풀린다 너 이놈 가시나 왜 이렇게 별풍선 많이 쏘니 견견이 별풍선 4더하기 4는 아, 나... 언니 저기 던전이 언니 봐봐 내가 던전이를 여기다 우리 방 족보예요 이게 던전이가 94년생 여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별풍선을 받으니까는 던전이 언니 언니 별풍선 50 아니 5 더하기 5는 언니 헐 언니 6 더하기 6은 언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언니 언니를 위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카이 고택님이 감동이야. 아, 견견이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 고택님 감사하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견견아, 근데 너 말도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별풍선만 쏘는 거야. 나 어색해. 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별풍선 주셨는데요. 우르사님, 1 더하기 1은 귀여워. 감사합니다. 우리 방의 우르사, 윤만, 우루님, 맞죠? 우루님 별풍선 1,004개, 500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헐! 헐 왜 이러는 거야 다들 개떼깨님께서 별풍선 500개 선물하셨어요 개떼깨 이런 정상인 새끼 어 미안해 내가 너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새끼라고 불렀어 천해서 그래 견견이 별풍선 7 더하기 7 황우마마 8 더하기 8 9 더하기 9 마마 황우자리는 당연지사 견견이님이 오르셔야 이치에 맞는 것 같사옵니다. 야 황후 내가 원래 오늘 기황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물러날게요. 견황후를 추대하겠습니다. 시동 잘 걸어줬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우루님 고마워요. 견황후야. 야 오늘 여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황후를 봤어요. 그래서 너무 기황후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 팬분들한테 야 날 다 제황후라고 부르거라 막 이랬는데 견견아 내가 졌다. 제가 물러나지요. 이제 황후십니다. 이제 황후 자리에 오르세요, 견견이님. 짱잼님이 아무튼 몇 개서 우리 짱잼님이 또 기황후 이야기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나랑 너무 뭐라 맞장구를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 아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다. 어 미스 초야 있잖아. 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은 시청자 칸에 가면은 우리 올리는 사람들이 늘 올리거든. 그래서 네 스토리 올리면 분명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보여주실 거야. 올려. 치카님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저요? 원래 직업은 토끼예요. 당근 사세요. 원래는 평소에는 토끼인데요. 밤 되면 아프리카 BJ예요.
목소리 똑이에요. 미쳤나봐.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아니 지금 견환웅어가 새로 황으로 올라오시니까 내가 좀 미쳤다 지금. 견전이가 지금 귀요미를 1 더하기 1부터 99까지 써가지고 내가 아! 윤마 라온님께서 발표한 101개 미쳐 날뛰고 있어. 그거를 꼭 라온님이 그런 식으로 저에게 또 어? 라온님께 왜 없지? 아까 라온님 거 안 써드렸나봐요. 어, 라온님 죄송해요. 라온님 거 뭐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나보다. 미안. 내가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건 아는데 라온님이 이렇게 딱 결정 내렸네요. 쟤 미쳤어. 라온님 감사합니다. 왜 안 떴냐? 라온님 고마워요. 자, 오늘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가능하면 제가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면 늘 전화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오늘은 참아주시고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님 전화 부끄러워. 왜요? 하세요. 아까 전화하신 인도 설사녀요. 있잖아 미스초. 네이버 검색순위 올릴 것 같아요. 힐링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더워라. 자, 음악 좀 바꾸고 저희는 이제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에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디바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어, 여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25살. 지금 서울말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죠? 네. 아니 오늘은 어떻게 된 게 경남에서 미드머쟁이, 그다음에 대구에서 미스초예요. 네, 부산에서 오늘 좀 굉장히 경상도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네요. 네. 네, 이런 우연이 있네요. 자, 부산에 사는 25살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요. 대학교 4학년? 네,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와, 여자가 경영학 전공하는 거 난 상당히 네.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 그냥 점수 맞춰서 갔어요. 야마, 그거 좀 멋있게 마무리를 멘트를 해야지. 언니가 이렇게 잘 살렸는데 네가 거기서 그냥 이 경영학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꿈과 이 미래의 경영을 짊어지고 싶은 뭐 이런 거 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네. 25살 대학교 4학년이시고요. 경영학을 네. 전공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셨나요? 어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되게 막 부정부패도 많고 한데 저는 아 모르겠어요. 가수나 말도 잘 듣기는 아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네.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어, 저 닉네임 심상군이에요. 아! 이 너가 심상군구나. 야 근데 나는 네. 너 솔직히 말해서 상도야 네. 나는 네가 내 카만 줄 알았다. 그게 뭐예요? 왜냐면 나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 아이디가 심상동군 처음 봤다. 아 심상군인데요. 심상군 심상군이면 이게 더 이상해. 그래서 나는 네가 심상군이고 얼마 전에 팬닉도 바꿨잖아. 근데 네. 네가 앞에 여자를 달고 있었나 그랬어. 네가 여자라고 나한테 네. 밝혀서 내가 그냥 속으로 네.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아프리카 아, 1년인데 진짜요? 아, 야 왜요? 이런 닉네임 보통 남자분이 많이 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심혜진 본명인데. 심혜진의 본명이 심상군인데 그건 왜 너의 아이디인 거니? 아 이름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름이 그냥 웃겨가지고 네 아이디가 됐어? 네 너는 그럼 이제 아프리카 TV 제시카의 JB에서는 항상 심상군으로 불릴 거야. 괜찮아? 네 어 이분 상당히 성격이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긍정적이네요. 자 아. 심상군님 어 영어 네. 공부 좋아해요? 영어요? 네 그 약간 질문 너 다 왠지 네 하고 좀 다음 말을 해줘야지 자기야. 아니 영어 공부하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응? 영어 공부하냐고 물은 거 아니 영어 좋아하냐고? 아, 네 영어 좋아하죠. 그 심상군 씨?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 뒤에 말도 좀 계속 해주세요. 대답만 하지 말고요. 아, 네. 아,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가지고. 맞나, 맞나. 그치. 이런 좀 연애, 이런 인터뷰 좀 처음 해보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잘 해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자, 네. 심상구 씨, 그러면 영어를 좋아하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이거 맨날 들어요, 요즘에. 아, 맨날, 그래. 너 BTS, 맨날 네. 오더라, 진짜. 근데 네. 너는 그러면은 이 방송 외에, 이 방송만으로는 영어가 늘기가 좀 힘들어. 사실 이건 흥미 위주로, 나도 영어 네.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방송이지. 실제 너를 액션을 취하게 하려면 뭐 학원을 네. 네.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좀 수업을 들어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 언니 말대로 이거는 약간 동기부여하는데 이거 그치. 들으면 되게 외국 가고 싶고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교환 학생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듣고 공부는 뭐 학교에서 원어 강의 같은 거 듣고 그렇게 해요. 그래. 네. 확실히, 그리고 너가 취직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가 좀 필수적이겠지? 네. 그렇지. 자,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너무나 알고 싶어서 궁금해 죽겠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합니다. 괜찮죠? 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괜찮아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다. 그 얘기는 네. 지금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건데요. 언제 헤어졌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이라, 지금 현재 이 여자 나이가 대학교 나이가 이 25살이에요. 자, 오래전이라는 건 1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3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5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1년 넘었어요. 그럼 오래되지도 않았구먼. 야, 너 지금 나 같은 부처님 앞에서 무슨 1년밖에 안된 사람이 아. 뭐 어떤 남 머리가 자꾸 뭐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 저요. 그 방금 전화 거신 그 사투리 쓰는 남자 있잖아요. 지금 사투리 건 미드머쟁이님? 네, 미드멋쟁이. 그런 말투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잠깐만요. 자, 그럼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방금, 자, 미드머쟁이님 손좀 드세요. 미드머쟁이님, 얘들아, 제 매니저님, 미드머쟁이 좀 찾아주세요. 와, 아니, 미드머쟁이님이, 잠깐만요. 아까 전화가 온, 우리 힙합을 잡고 가고 있는 부기트랩님도 전화가 왔었어요. 네. 약간 부기트랩님 같이 약간 쿵짝쿵짝 노래도 할수 있고 랩도 할수 있고 있는 남자보다는 오히려 미드머쟁이 님처럼 좀 약간 순수함과 귀여움을 가진 남자를 더 좋아하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심상구님이 용기를 내서 저희 방송에 전화를 하신 이유가 혹시 아까 전화하셨던 아, 미드머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또 네, 그런 거 해야 모양이 안 아니에요. 네. 빠진다. 와, 미드머쟁이님의 인기가 이렇게 있을 줄 몰랐네요. 자, 미드머쟁이님, 혹시 이 방송을 현재가 아니라 재방송이라도 보신다면 사진 좀 공개해 주세요. 왜냐면 이대한님도 사진을 공개를 하셨다고 하네요. 와우, 멋집니다. 근데 자, 그러면 아까의 그 미드머쟁이님의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그냥 말투가 되게 순수한 것 같아서. 말투가 순수해서. 네. 순수한 남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약간 지금 왜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어요? 나 진짜 될줄 모르고 전화했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네. 잠깐, 미드머쟁이님이 지금 등장을 하셨는데요. 저분이 진짜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드머쟁이님이 지금 자기를 왜 부르냐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까 미드머쟁이님의 그 대화 내용을 듣고 한 여자 부산에 사는 25살 대학교 4학년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심상군 양께서 저런 순수한 그런 대화를 하는 분참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케이 됐고요. 자, 그럼 지난번 남자친구는 어땠나요? 그냥 평범했는데. 평범했어요. 순수하진 네. 않았고. 네.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국에 뭐 유학연 어학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또좀더 어학에 대해서 이제 뜻을 펴볼 생각이 있나요? 네, 너무 많아요. 어떤 요즘도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냥, 워킹도 생각하고 있고, 워킹? 네, 아니면 교환학생도 지금 오케이. 생각하고 있어요. 교환학생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기 하니까는. 네.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언니처럼 외국인
들어가고 싶어요. 외국계, 그치, 경영학 전공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네. 있는데, 네. 근데 외국계보다 네. 대기업이 연봉은 더 준다. 아, 우리가 네네. 일하기는 편하긴 한데, 네. 월급은 그 대기업이 더 줘. 아, 근데 저는 월급보다 약간 복지같이 잘돼 있는 데가 좀더 좋은 아, 것 복지 SK 같아서. 엄청 잘돼 있다. 아, SK 네. 여자가 일하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월급도 아, 좋아.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 내가 보니까 외국계가 네, 요즘은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야. 국내 기업도 연봉을 훨씬 많이 주고, SK 같은 알겠어요. 경우는 여자들이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고, 또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는 네. 여자애들 되게, 여자들한테는 복지가 되게 잘돼 있어. 근데 네. 외국계 기업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같이 일하는 네. 사람들도 다 외국에서는 한 번씩 물을 먹고 오고, 좀 생각이 트여가지고, 좀 이런 한국이란 답답한 곳에서 그나마 그쪽에선 조금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좋을 수 있을 수도 있어. 네. 지금 대학교 4학년이면 이제 취직이 눈앞이네요. 네, 맞아요. 1학기예요? 2학기예요? 지금 이제 1학기 하고 있어요. 1학기 했나? 이력서 썼나? 저 인턴 썼다가 떨어졌어요. 아, 인턴은 원래 한번 떨어졌나? 한번 떨어졌어요. 그한 30번은 떨어져야 되는 기다. 인턴은 한번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 네. 30번 정도는 떨어져야 거나 인턴 좀 떨어졌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리고 아, 4학년 1학기부터 인턴 내면서 계속 이력서를 고쳐. 그래서 네. 이제 진짜로 4학년 2학기 됐을 때는 이제 이력서나 인터뷰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될것 같아. 내가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준비 잘한 애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준비 잘해서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밝은 노래 들을게요. 제시카님 직업은 토끼입니다. 내똥은 설사똥. 마음에 들어. 시카님 능력자인가 봐요. 아니요. 외국계 회사라고 무조건 능력자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에는 유수의 그 대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능력자라고 하면 능력자고,